사산처 코스피를 이끈 2800, 삼성전자 시총 520조 넘었죠. 보시면은 그동안 코스피가 2800을 넘었는데 내가 가진 주식은 많이 안 올랐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 11월 24일에서 12월 언제입니까? 25일까지 코스피 상승분의 47.5%가 삼성전자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절반은 삼성이 올린 거예요. 등치가 너무 크니까. 이게 얼마 전까지 300조짜리였잖아요. 300에서 350조 뭐 이런 거였는데 520조면 170조가 늘었어요. 이거 얼마 늘었습니까? 코스피 시총. 뭐 잘해야 뭐 200조 좀 더 늘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400조라고 치면 100조. 그러니까 절반을 삼성전자가 올렸어요. 삼성전자를 빼고 X삼성전자 전략을 썼던 분들은 야 이거 뭐야? 코스피 지수는 올라가는데? 뭐 내 주식은 뭐야? 뭐 이거 옆으로 기던지 뭐 쏘쏘한 뭐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데 자 이게 불과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4월? 5월까지? 코로나 이후의 경제 회복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게 가면은 단골 주제였거든요. 유냐 천천히 반등하냐, 부이냐 빠르게 반등하냐, 아이냐 반등 따위는 없는 거죠. 골로 가냐 이걸로 싸웠어요. 결론이 뭐가 나신지 아십니까? 이제는 결론을 알 수 있잖아. 현대까지 결론은 K다. 아야 K는 뭐야? 야씨 예문에 없던 거잖아. 야 1번 2번 3번 예문을 그렇게 해주고 4번 주관식이요? K다 그러면? 뭐 이런 하여튼 뭐 그렇게 됐답니다. 뭐가 K냐? 부인은 맞는데 안 되는 놈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K다. 아, 야, 그 K. 아, K를 분해해보면 여기는 V죠. 여기는 V인데 요 아래는 이 가는 놈은 가더라. 야, 이 소리 야, 그 언제나 그랬긴 했는데 이번엔 조금 더 심하더라. 될 놈만 됐다. 3점만 가더라.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 산업별로 뭐 바이오, 뭐 IT 이런 데는 가는데 뭐 여행, 엔터, 레저, 서비스업은 박살이라든지 좋은 쪽만 좋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삼성전자가 시총을 올리는데 다 잡아먹는다든지 아니면 국가별 격차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는 백신 격차 백신을 있는 데와 없는 데가 회복 속도가 다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산업구조 차이 서비스업이 중심이 된 나라들은 지금도 박살이에요. 대표적인 게 우리의 친구 이탈리아가 있죠. 그 여행업이 아마 GDP에서 제가 알기에 두 자리에 가까울 거거든요. 8에서 10%가 이상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박살이 났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 희망이 있는 게 이탈리아만 제치면은 G7.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희망이 약간 있긴 한데 뭐 이런 게 있고 블록화라든지 국가별 격차가 생기고 K라는 거죠. 어느 국가는 위로 가는데 어느 국가는 골로 가더라. 어느 산업은 V자 회복인데 어느 사업은 골로 가더라. 나라도 마찬가지고 산업도 마찬가지고 서비스업이 중심이 된 나라나 서비스업 산업들은 이렇게 만회할 수 없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코로나가 오니까 비대면 안 나간다. 디지털화? 디지털화라는 말은 좋게 하면 디지털화인데 나쁜 말로 하면은 이게 집중화예요. 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은 디지털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것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의 부를 쭉쭉 빨아들였죠. 플랫폼이라는 걸로. 전 세계 1위에서 10위까지 기업을 자기네 나라 국가들로 쫙 줄을 세웠는데 코로나 하면 더 심해질 수 있죠. 예를 들면 2010년대 이후로 보면은 S&P는 이랬고요. 프랑스 깎습니다. 그랬어요. 프랑스 정도 되는 국가도 안 되죠.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거예요. 왜냐? 2010년대 이후에 보면 S&P가 236%가 올랐거든요. 닥스는 143%, 영국이나 프랑스는 거의 안 올랐어요. 10년에 욕 올랐어. 코스피는 얼마 전까지는 10%였는데 요번에 화끈하게 올라서 60%. 좋습니다. 좋습니다. 요번에 화끈하게 60% 됐지만 그래도 아직은 뭐 여기에는 전혀 미치지를 못하죠. 한마디로 될놈 되는 K라는 거죠. 될놈 되는 게 더 심해지고 있고 아까 얘기 드렸지만 유럽의 세태와 저게 2010년대부터 이게 왔는데 이런 게 더 심해질 수 있는 거죠. V와 아래 V. K라는 게 그거잖아요. 위의 V와 아래 V. 이게 K이기 때문에 지난 2010년대, 2020년 유럽의 세태, 미국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독일 시가총액, 뭐 프랑스 시가총액 250조밖에 안 됐는데 미국 기업들로 줄을 쫙 세운 이런 현상이 코로나 이후에는 더 심해질 수도 있다. 근데 이건 국가나 산업 간의 문제고 개인으로 와보면 역시 K죠. 자산의 격차, 빈부의 격차가 완전 K죠. 이건 진짜 완전 K죠. 위는 V고 아래도 V. 야 이게 같은 V야. V는 맞는데 두 개의 V를 이렇게 놨어 이렇게. 그래서 K가 됐어요. 코로나19로 이미 컸던 빈부 격차가 이건 악화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자산이 있는 사람과 자산이 없는 사이에는 병이 생길 정도로 마음이 아픈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정신병에 걸릴 것 같다. 요즘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격차에서 타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를 어떡하냐. 얼마 전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 후보도 아니죠. 이제 당선자가. 여러분이 꼭대기에 있다면 매우 잘 살 것입니다. 여기 있으면 저기 있으면 잘 살잖아요. 한마디로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 있으면 잘 산다는 거잖아요. 아 여기는 이거지만 여기는 이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는 여기를 좀 올려서 K가 아니라 요 얘를 1로 좀 올리겠다. 이걸 뭐라 그래야 되냐.
뭐 이런 거를 만들겠다는 거죠. 지금 아래에 있는 애를 위로 올려서 요런 산발이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꼭대기에 있으면 잘 살지만 아래 부위에 있으면 엄청나게 힘들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2020년 3분기 가계동향 조사가 있었는데 이거는 자산 가격은 안 들어갑니다. 돈만 들어가요. 월평균 소득만 들어가는데 보면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떨어졌어요. 당연하겠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연봉은 떨어진 거야. 야 이게 자산 가격은 오르는데 연봉이 떨어졌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죠. 야 이게 얼마가 올랐는데 이게 떨어지면 어떡해. 이전 소득 이런 건 올랐는데 이거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일회성으로 주는 거고,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은 늘었겠지만은 이게 동향이 떨어진 거죠. 게다가 요번 거 보면은 가장 부유한 분들이 가장 많이 늘었죠. 이건 소득만, 자산 가격 말고도 아래 분위기가 낮은데 소득이 다 떨어졌어요. 게다가 이건 정부가 돈을 좀 뿌려준 효과가 있음에도 이게 빠졌기 때문에 복지 정책의 개입을 거둬나고 나면은 지금 뭐 7배였던 게 8배로 한 번에 배수가 한번 오를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죠. 뭐 이건 너무 당연하고, 자산 가격과 실물 경제의 괴리가 확대된다? 이건 너무 당연하니까, 수출은 개판이지만 코스피는 올라가더라 뭐 이런 건 너무 당연하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고, 비슷한 건 이런 것도 있죠. 아파트가 거래는 안 되지만 가격은 올라가더라. 이것도 사실 신기한 현상입니다.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이건 당연한 거고, 물론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열냈던 주제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애들하고 경쟁을 어떻게 하냐? 모래주머니를 달고 하죠. 다리에. 우린 너무 세기 때문에 스스로 모래주머니를 다리에 달고 철로 된거뭐 이렇게 등에 지고 완전 군장을 하고 뛰어요. 우리만의 격차도 만들죠. 출생아 수 보면 2만 1천, 2만 6천 하던 게. 야, 이게 더 떨어지겠죠. 이거 코로나니까. 여기 있는 게 이제 효과를 내니까. 여기는 뭐 박살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모래주머니 달고 뛰어요. 14.4% 마이너스. 개인적으로 진짜 그만하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실패를 넘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거는 뭐 우리 모두가 반성을 넘어서 뭔가를 진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뭐 저런 격차까지도 벌어지니까. 자, 근데 백신 격차를 잠깐 얘기 드리면 유럽을 봅시다. 프랑스는 화이자 백신이 도착을 했어요. 12월 26일입니다. 드디어 접종을 시작해요. 이탈리아도 화이자 백신이 접종을 시작합니다. 27일 날이죠. EU 같은 경우는 저 계약을 뭐 동시에 했을 테니까, 같이 했을 테니까 회원국 모두 같은 날 시작해서 해서 12월 27일부터 접종이 시작이 되고요. 유럽은 거의 다 시작한다고 보면 되고, 물론 우리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계약을 했다니까 이게 12월 25일자 뉴스로 승인이 날것 같다 그래요. 1월 초에 만약에 승인이 나게 되면 우리가 2월이나 3월부터는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좀 빨리 맞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빨리 만약에 안 맞게 되면은 백신 디바이드라는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백신 격차가 벌어질 수 있어요. 백신 격차라는 게 뭐냐? 예를 들면 영국이 변종 코로나 때문에 집을 떠나지 말라. 2,400만 명이 사적 외출이 사실상 금지됐다. 문에 못이 박혔거든요. 이렇게 실화입니다. 실화. 영국이라는 큰 나라에 문에 못이 박혔어요. 못 나오도록 2,400만 명이.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어떤 나라들은 백신을 해서 백신이 어느 정도 퍼졌고, 어떤 나라들은 백신이 못 퍼지면은 여기하고 여기는 문이 막힐 수가 있어요. 한동안. 여기에 있는 국가들은 서로 백신 그게 퍼졌다는 게 되면은 뭐가 나올지, 뭐 라이센스가 나올지, 맞았다는 뭐 증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으면서 서로 통행도 하고 뭐 물류 같은 것도 통행할 수 있는데, 백신이 안 통한 데하고는 이게 막힐 가능성이 누가 보더라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 이번에 변종이 발생됐다고 했잖아요. 영국에서 변종 발생 때문에 모든 국가 지역에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다. 와 이게 실화지. 좀 진부한 표현이지만 실화인가? 있을 수 있나?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어요. 아예. 물론 1월 말까지긴 하지만 한달 동안 일본에는 외국인이 못 들어갑니다. 신규 입국을 원칙적으로 거부한다. 여러분들이 일본 관광 가고 싶어도 못해요. 그냥 막혔어. 저런 쇄국 조치가 거의 뭐 최근에 있었나 싶은데, 입국 제한 완화 특례 조치도 일시 중단됐고 빗장을 걸어 잠갔죠. 사실상 나오는 게 불가능해졌는데, 백신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나라별로 백신 확산 시기가 뭐 한두 달, 뭐 두세 달, 뭐이 정도면 모르겠는데 6개월이나 1년 이상 차이가 나버리면은 저런 어떤 격차가 벌어질 수 있죠. 못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는 이런 현상.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만약에 상반기에 먼저 종식이 되면은 서비스업 문 열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뭐 2단계, 3단계 이런 거쫙 열리면서 뭐 디즈니도 문 열고 영화도 문 열리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서비스업부터 쫙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성장률이 추가로 남들에 비해서 먼저 성장할 수 있다. 그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니까. 게다가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돈도 많고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 속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세계 인구의 25%는 아무리 빨라도 2022년까지 백신을 맞지 못한다. 그럼 4분의 1은 뭉그러 닫고 있어야 돼. 2022년까지. 4분의 1은. 물론 백신을 맞은 나라에서 우리는 코로나 이제 안전해하고 문을 열어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올까? 안 열어줄 것도 같은데, 아니면 자신들이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어요. 야, 거기는 코로나 무섭지 않다고 백신 맞았다고 어떤 나라 막 들어오면 이 나라는 항체가 없으면 이 나라 박살나잖아. 자기들끼리 문을 닫아야 될수 있기 때문에 좀 가난한 4분의 1 정도의 나라들은 2022년까지도 문을 걸어놨고 있어야 될 수도 있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영국에 변종 코로나가 나와서 뭐 집을 떠나지 말라. 가게, 체육관, 미용실 모두 영업금지다. 얘네 진짜 살벌하더라고요.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와 등교, 보육, 운동 등의 목적에는 반드시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 야, 이거.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이거 못 박았죠. 규제의 직역 내 적용되는 지역에는 모든 출입이 금지된다. 주민들은 밤새 자택을 떠나서는 안 된다. 비필수업적인 가게, 체육관, 미용실들은 모두 영업이 금지. 진짜 문 닫았는데. 저런 변종이 나온다고 하니까. 영국발 변종, 뭐 아프리카, 뭐 어디 남아프리카발 변종, 전염력이 더 강한 것 같다. 변종까지 나와서 캐나다에서도 지금 변종이 발견됐다고. 지금 일본 아예 문 닫았죠. 아까 봤듯이 문을 걸어 닫고 외국인이 아예 못 들어오게 하니까 영국도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또다시 변종이 뭐 세계로 퍼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 세계는 다시 셧다운, 영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나마 다행인 건 백신A의 면역 반응이 변종에도 오케이라고 현재까지 얘기합니다. 백신을 넘는 변종은 단 하나도 현재까지 있지 않았다. 이거 넘으면 작살이죠. 이게 만약에 백신을 넘었다. 저렇게 열심히 인류가 뭐시 카운터택에 대해서 막고 있는데 만약에 변종이 홀랭 넘었다. 다시 만들어야 된다. 처음부터 다시 베이비 이러면 이거 이렇게 나는 거죠. 가는 거죠. 그냥 가는 걸 텐데 아직까지는 그못 넘었다고 합니다. 저게 만약에 넘지 못하고 새로운 놈이 왔다. Here comes new challenger, 이 자식들아. 백신 다시 해라. 이러면, 와, 잠깐만. 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안 그럴 겁니다. 현재까지는 다 통한다고 한것 같고,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지만. 결론적으로 백신 격차가 발생하면, 이게 짧은 시간은 상관없는데, 길게 되면은 완전히 뭐 차별받는 백신 디바이드, 백신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 있죠. 강한 나라도 있습니다. 아, 두테르테. 역시 필리핀의 두테르테 아저씨는 다르죠. 백신을 안줄 거면 미군은 나가라. 이거 뭐, 야, 이게 뭐야. 미군이 필리핀을 위해서 2천만 도스의 백신을 제공하지 않으면 미군을 쫓아낼 것이다. 미군과의 군사협정을 끝낼 것이다. 뭐 이런 똥배짱을.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뭐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서 K자형 회복. 아, V자를 두 개를 뒤집은 회복이 됐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K가 회복이냐? K를 회복으로 봐야 되는가? 회복은 얘만 회복한 건데, 이건 뭐야? 이건 회복이 아니잖아. 이걸 회복으로 봐야 되냐?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얘기하고, 아래로 간것 중에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영구적 손실이다. 이게 사실은 국가 단위나 산업 단위에서는 이런 얘기를 가능성이냐라고 물음표지만, 개인 단위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영구적 손실입니다. 개인 입장에선. 이거잖아요. 당연히 영구적 손실이지. 돌려주나, 이거? 한번 올라간 이게 내려갈 리가 없죠. 이게 영구적 손실이기 때문에, 아하, 구애 집중화 같은 게 굉장히 강해질 거고, 아마 저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백신 같은 게또 디바이드가 나면은 경제 블록화 우리끼리 하자는 거죠. 지금 여기 백신도 없는데 못 맞은 데고 빼고 경제를 블록화한다든지 자국 우선주의가 당연히 너무 당연하게 누가 생각해도 당연하게 불거지는 2021년을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자, 요거는 출생하는 너무 이제 지겨워서 안 하려고요. 대신에 잡다한 뉴스를 봅시다. 올 1월 달에 26,000, 10월 달에 21,000. 와, 이게 진짜 계절성이 있다 그래도 21,000 들었어, 21,000. 얘들아, 나라 없어지는 거 아니니? 21,000 됐어. 게다가 10월이라면은 작년 말에 그 러브하신 거잖아요. 작년 말에 러브해서 10월 달에 나온 건데 코로나는 이때란 말이야. 그럼 이때 러브 횟수는 작년 말보다 줄지 않았을까? 나라가 어려운데? 아, 작년 크리스마스 때네. 작년 크리스마스 때니까 크리스마스에는 원래 그 사랑하는 때, 뭐라 그래야 되지? 사랑하는 횟수가 많으니까 그때 나온 게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줄었어. 그러면은 올해 만약에 이 코로나 때 2, 3, 4월인데 이때는 러브 횟수가 좀 줄었을 것 같은데, 야, 그러면 만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만대로. 나라 없어지는 거 아니냐? 잠깐만. 야, 주는 거 봐, 주는 거. 이게 같은 해인데 26,000에서 21,000이야. 이게 연이 아닙니다. 월입니다, 월. 1월에서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4.4%. 작년 10월보다 마이너스 14%요, 14%.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뭐, 특히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에 대해서 이 출생아 관련 대책 세운 분들은 진짜 훌륭한 분들이죠. 정말 훌륭한 분들이지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실패했잖아. 이거는 실패를 넘어서, 뭐랄까? 이거 뭐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고 요즘에 그냥 가는 것 같아. 이 정책은 실패였어, 실패. 지난 10년간 뭐 정권이 뭐 좌건 우건 뭐 누군건 간에 이 정책은 그냥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죄송한 얘기인데. 이, 뭐, 어떡할 거야, 이거. 야, 만대 가겠어, 만대! 이쪽 관련은 완전히 뒤집어서 뭔가 새로 뭘 하지 않는 한, 이거 만대 가는 게, 근데 만대 가는데도 우리나라는 조용해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해. 왜 조용하지?
야, 이거, 야, 이거 뭐 모든 거에 가장, 우리나라에 가장 위험이라 그러면 이거 아닌가? 코로나보다 이게 더 심하지. 코로나는 뭐 좀 있으면 지나가겠지. 뭐 질병이 뭐 100년, 뭐 50년 간 적은 없으니까. 몇 년 되면 지나갈 텐데. 이거는, 야, 이거는 그냥 가나 보다! 어, 야, 얘들아, 우리 간다. 간다. 이러고 있는 것 같아. 뭐 괜찮아. 뭐 어차피 가던 거. 뭐 내 인생 여기까지인가?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천천히 가고 있어. 떨어지나 보다. 잘 간다. 어이구 얘들아 잘 가네. 뭐 이러고 있는 뭐 느낌이야. 이게 뭐 아니 뭐 길을 쓰고 뭐 어떡하겠다 이런 느낌도 없어요. 코로나는 뭐 길을 쓰고 뭐를 하잖아요. 뭐 3단계라며 3단계라는지 2단계라는지 이거 몇 명 뭐 돌아가시면 안 되고 걸리면 안 되고 막 백신도 놓고 난리 치고 어떻게든 뭐 인류가 한판 승부라는 둥 뭐 카운터 어택이라는 둥 하면서 올리는데 이거는 그냥 가나 보다. 뭐 누구 책임이라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실패했죠. 나라 전체가. 뭐 그동안 10년간에 온 정권이 다 실패한 거고 야 이거는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뭐라도 뒤집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됐던 간에 예전에 많이 얘기했지만 이거 좀 이걸 어떻게 파격적으로 야 코로나는 3단계 하니까 그 뭐야 그 아예 집 밖에 못 나온다고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영국 저 뒤에 있는 영국은 전 국민 자택이에요. 야, 2400만인가? 2400만이 지금 강제로 집에 있어. 문 밖에 나오지 못하게 그게 실행되고 있어요. 4단계 4단계입니다. 저 나라는 4단계. 3단계가 아니야. 4단계를 신설해서 전 국민 런던 그쪽은 집에 있어. 문 밖에 못 나와.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야 그럼 우리도 그 연인 아 죄송합니다. 연인들은 그 집 밖에 그 못 나오게 그렇죠. 집 밖에 못 나오게 그 그렇죠. 두 줄이 아니면 나오지 마라. 두 줄이면 뭐라 그럴까. 뭐 두 줄이면 뭐 그래 뭐 1억? 두 줄이면 자동차? 뭐가 좋아요? 두 줄이면 취업? 하여튼 뭐 그런 거야? 하여튼 뭐가 됐던 간에 별 뻘소리를 하더라도 이거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아니면 얘도 얘기했지만 뭐 공무원증을 드리든가. 공무원증. 하여튼 아니 뭐가 됐던 간에 뭐 이렇게 해서 뭐 하여튼 뭐가 됐던 간에 이거 뭐 1억은 그 아저씨 공약이었고 뭐 1억은 아니겠지만 뭐 요즘에 집 청약 같은 거 그 하여튼 뭐 더 이상 얘기하면 혼날 테니까 뭐 해야 되지 않나? 뭐가 됐던 간에? 두 줄이면 제네시스를 달라고? 야야 제네시스 주면은 나으십니까? 과연? 아닐 것 같은데 이 차를 팔아도 그 비용이 안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뭐가 됐던 간에 이거 만대야 이제 만대 올 1월에 26,000이라면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제네시스 명 4명 간다고? 야 제네시스 한 대만 주면 4명을 간다고? 4대라고 칩시다. 야 제네시스 4대를 준다고 4명을 낳는다? 형님은 애국자십니다. 진짜 애국자야. 나라에 얘기해봐. 주실 수도 있어요. 제네시스 4대면 내가 4명을 낳겠습니다. 그럼 나라에서 진짜 청와대 한번 그 올려봐요. 뭐 있잖아. 올리는 거 요즘에. 그 국민청원. 주실 수 있지. 4명을 낳겠다는데. 야 드려야지. 한 대에 한 명이면. 야, 괜찮다. 이거 국가에 살만해. 만약에 한 대에 한 명이면. 그 사모님까지 하시면 6명이잖아요. 야 6명. 야 이거 애국자지. 차가 문제겠어? 야 6명인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손잡고 다닌다고 생각해봐. 6명이 주변에 6명 요즘에 없습니다. 6명 본 적이 없는데 제가 5명까지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봤거든요. 이 5 낳은 친구가 마지막 5번째 임신한 다음에 진짜 이런 저랑 동갑이었는데 막 이런 얼굴로 와서 막 고민했어요. 묶어야 되나 뭐 이러면서 그 친구가 5명째 얘기하면서 막 얼굴을 막 이러면서 온갖 싹을 다 찌푸리면서 고민을 했던 게 5명이었습니다. 그게 몇 년 전이었는데 벌써. 하여튼 뭐 갑자기 얘기를 왜 했지? 하여튼 이게 좀 굉장히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항상 신경을 쓰고 나라에 코로나에 쓸 돈보다 여기에 더 많은 뭘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주변에 2명 있었습니다. 2명. 그 2명 있었는데 둘 다 같은 회사의 옆팀이었거든요. 서로 이렇게 5분 아빠와 5분 아빠가 모여서 담배 피고 커피 마시면서 서로와 서로를 위로하더라고요. 아직도 기억나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그래 괜찮지? 그래 뭐 아직 살만하지? 뭐 이런 얘기를 하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뭐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고 잘 살고 있겠지?